여러분, 너 진짜 독하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책을 보면은 你真狠. 근데 요새 젊은 애들 쓰는 표현 어떤 게 있을까요? 你真是个狼人. 독하다 한자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근데 狼人의 狼은 늑대 이렇게 쓰는 거예요. 狼은 狠보다 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你真是个狼人. 너 진짜 독한 사람보다 조금 더 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你真是个狼人.他真是个狼人. 혹시 다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불똥 튄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불똥 튄다. 躺着也中枪. 에 줄임말이에요. 누워 있어도 총 맞는다. 躺枪. 예를 들면은 저랑 친구 두 명 같이 나왔는데 A가 B한테 아 날씨 이렇게 더운데 누가 긴팔 입고 나와? 멍청한 거 아니야? 어? 그럼 나는? 나 가디건 입었는데 춥지 않지? 또 다른 일로 엄마가 오빠 혼났어.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당창다. 또 다른 일로 우리 다 같이 신입사원으로 회사 들어갔는데 어떤 애가 실수로 많이 해서 사장님한테 혼났어요. 혼나가지고 오늘 다 같이 야근을 해야 돼. 아, 나 얘 때문에 불똥 튀었어. 因为他我也躺枪了. 혹시 다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나 너무 힘들어.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책을 보면은 我太累了. 근데 이거보다는 요새 유행어 하나 더 있어요. 我太难了. 어렵다. 난 너무 어려웠어. 난 너무 힘들었어. 我太难了. 예를 들면은 겨우 주말에 쉬러 나왔는데 근데 또 갑자기 사장님 불렀어. 빨리 회사 들어와. 급한 일이 생겼어. 빨리 일하러 와. 아, 그만. 我太难了.周末还要加班. 나 너무 힘들어. 주말에도 야근해야 돼. 我太难了.周末还要加班. 여러분, 마음에 든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책을 보면은 마음에 든다. 만이 시환. 만이 시환. 근데 이거보다는 분토 표현 어떻게 될까요? 看上. 약간 보고 마음에 든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사러 가는데 사장님이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골라보세요. 有看上的挑一挑吧.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골라보세요. 有看上的挑一挑吧. 또 남자친구랑 옷 사러 갔는데 남자친구가 마음에 든 거 있으면 내가 사줄게. 有看上的我给你买. 마음에 든 거 있으면 내가 사줄게. 有看上的我给你买. 또 사람한테도 看上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 看上라고 할 때 보통 관심이 있어,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소개팅 가는데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니? 你有看上的人吗? 혹시 더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멘붕,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책을 보면은 崩溃, 崩溃, 崩溃도 많이 쓰긴 한데, 근데 이거보다는 요새 유행어 하나 더 있어요. 裂开, 裂开, 裂开는 무슨 뜻이냐면은 찢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나 엄청 멘붕이야. 我裂开了, 나 찢어졌어. 我裂开了,我裂开了. 나 이 소식 듣고 엄청 멘붕. 听到这个消息,我裂开了. 听到这个消息,我裂开了. 유채채에서도 이 이모티콘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 맞힌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放鸽子, 放鸽子. 放은 날려보낸다. 鸽子, 비둘기. 放鸽子.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은 옛날에 비둘기 다리에 편지 묶고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에 비둘기가 혼자 왔어. 편지 없이. 그러면은 바람 맞힌다. 放鸽子. 그럼 바람 맞는다 어떻게 말할까요? 被放鸽子, 被放鸽子. 예를 들면은 오늘 약속했는데 얘가 안 왔어. 他放我鸽子, 他放我鸽子. 그럼 내가 바람 맞는다. 我被放鸽子, 我被放鸽子. 혹시 더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바람 핀다, 양다리 걸친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바람 핀다, 피퇴, 피퇴. 피는 독일어 나무 쪼개버린다. 퇴는 다리. 피퇴는 체조에서 다리 찢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다리 걸친다, 피퇴, 피퇴. 예를 들면은 친구가 네 남자친구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는 거 봤어. 네 남편이 피퇴了, 네 남편이 피퇴了.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우리 약속했어, 절대 바람 피지 말자. 我们约好了绝对不可以劈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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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을 뺏어온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挖墙脚, 挖墙脚. 挖墙脚 무슨 뜻이냐면은 挖, 파다. 墙脚, 벽끝. 벽 아래를 파서 떨어뜨려서 데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두 회사가 서로 인재를 뺏어오는 거. 两个公司经常互相挖墙脚. 또 다른 예를 들어주면은 내 남자친구를 내 친구한테 뺏겼어. 我男朋友被我闺蜜挖墙脚了.我男朋友被我闺蜜挖墙脚了. 여러분, 쩐다, 쩔어.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책을 보면은 쥐어라, 쥐어라, 쩔었다, 쥐어라. 근데 이거보다는 요새 예능 때문에 유행어 하나 더 있어요. 绝绝子, 绝绝子. 예를 들면은 뭐뭐뭐뭐가 绝绝子. 这家店的冰淇淋, 绝绝子. 这家店的冰淇淋, 绝绝子. 이 집 아이스크림 진짜 쩔었다. 这家店的冰淇淋, 绝绝子. 그리고 한국에서 쩐다, 좋은 뜻으로도 쓸 수 있고 안 좋은 뜻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죄子도 똑같은 거예요. 좋은 뜻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좋은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길가에서 진짜 이상한 색깔로 차 꾸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차 보고 와, 이 차 쩐다. 这个车的颜色绝绝紫。这个车的颜色绝绝紫。 또 다른 예로 중국 연예인 迪丽热巴 엄청 이쁘다. 진짜 이쁘다. 迪丽热巴真是绝绝紫。迪丽热巴真是绝绝紫。 커피 맛있고 14원밖에 안 돼. 쩔었다. 아, 这个咖啡太好喝了，才14块钱，真的是绝绝子啊！ 아, 这个咖啡太好喝了，才14块钱，真的是绝绝子啊！ 哇， 这个猪蹄儿真是绝绝子啊！ 看起来就很好吃。 哇，这个猪蹄儿真是绝绝子啊！看起来就很好吃。哇，这个猪蹄儿真是绝绝子啊！看起来就很好吃。啤酒配炸鸡。 看球赛绝绝子。啤酒配炸鸡。看球赛绝绝子。啤酒配炸鸡。看球赛绝绝子。 혹시 더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차단하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차단하다. 拉黑 拉黑 blacklist 拉入黑名单의 줄임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카톡 차단 카카오톡 拉黑 위챗 차단 微信 拉黑 전화번호 차단 电话号码 拉黑 그리고 친구랑 절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너 또 이러면은 나 너 친구 안 할 거야. 如果你再这样，我就把你拉黑。如果你再这样，我就把你拉黑。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나 얘랑 헤어졌어. 전화번호, 위챗 다 차단해버렸어。我和他分手了。电话号码和微信都拉黑了。我和他分手了。电话号码和微信都拉黑了。 여러분, 긍정 에너지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우울한 사람보다 밝은 사람 만나는 게 여러분 긍정 에너지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우울한 사람보다 밝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아하잖아요. 중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요새 유행하는 단어인데 긍정 에너지 정능량 정능량 어떻게 쓰냐면은 我喜欢正能量的人我喜欢 正能量的人 난 긍정적인 사람 좋아해 我喜欢正能量的人 면접보러 갔을 때도 난 정점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我是个充满正能量的人我是个充满正能量的人我们喜欢正能量不喜欢负能量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는 负能量 负能量 正能量의 반대말 负能量 正은 플러스 负는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正能量 负能量 그럼 你们是正能量还是负能量的人呢? 요새 중국에서 여행하는 동상 하나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모두 긍정적 에너지 갖자 노래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보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만만의 정능량
早晨起来，拥抱太阳，让身体充满灿烂的阳光，满满的正能量。嘴角向下会迷失方向，嘴角向上蒸蒸日上，满满的正能量。世上没有路都是人开创，脚底板磨破了道路就顺畅，满满的正能量。혹시더알고싶은중국어있으면댓글로남겨주세요.